잠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사람 구별은 알아서 하세요. 자, 마이크 오픈. 자기소개도 안 아, 하고 자기 가는 거야? 소개해야죠. 와, 자기소개도 안 해. 아, 저 티페인이 갈게요. 역시 우리나라는 물타기지. 아, 조선시대는 에바지. 갑자기 갑분싸 이거를 아, 김빡빡 이거 조선시대는 에바지. 여러분 이건 방장을 달아야 됩니다. 자기소개도 없이 자기 혼자 게임하겠다고 지금 전화 주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투표 돌려올게요. 아, 김빡빡이 씨 미래에서 진짜 저걸 간다고?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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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서 빡빡요. 자, 갈매기님부터 자기소개해 주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갈매기라고 합니다. CMC 소속 실기나 멤버인 오로만. 그리고 루님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루 유튜브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빈센님. 네, 안녕하세요, 트위치에서 방송하는. 나 양모님 자기소개해 주세요. 미역 양모예요. 오케이. 은나님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은나님이에요. 오케이. 체인지 닥터님. 트위치 체인지 닥터 팔로우 눌러주세요. 유튜브도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케이, 좋은 사람은 빼봅시다. 자, 시작. 넘어가요. 내가 또 이 마피아류의 게임을 준내 잘하기 때문에 첫 판부터 인포가 걸린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사보티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보티지. 자, 확신적. 88415. 절대 제 전화번호 아니고요. 펜트 타주고. 그럴듯한 변명. 아, 이거 그 조종실 쪽에 그 누워 계셨거든요. 자, 잠시만요. 네. 항해실이요? 항해실. 아, 조종실이 아니라 항해실이구나. 빈사님. 네. 한 말해 보시죠. 저 방금 전에 원자로에서 고친 다음에 식당 쪽 지나와가지고 산소 공급실 가서 미션 두 개 클리어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나님 말해주시죠. 저 시작하고선 무기고 쪽으로 들렸다가 밑으로 쭉 빠져서 탁구 쪽으로 들어갔다가 전기실 미션 하나 하고 다시 카드 긁고 다시 전기실 왔습니다. 저 이거 지금 제가 생맹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노랑이랑 주황 중에 하나거든요. 왜죠? 어째서? 제가 그 계열 색깔을 똑똑히 봤어요. 노랑이랑 주황 중에 이런 색 계열을 똑똑히 봤어. 내가 그 항해실 쪽에 있는 거를. 내가 볼 때 이 게임은 틀렸어. 이거 자작 냄새도 살짝 날 수 있거든요. 아니야. 근데 그 양모님은 자작이 아니에요. 그때 내가 양모님이 항해실로 가는 거를 내가 봤어요. 뭐 벤트 저도 타는 방금 전에 가는 거는 봤어요. 아, 그리고 산소실에서 마주친 다음이었으니까 딱히 안 떴는데. 그 아, 전에는 그럼 누구 들어가 있는지는 못 봤죠? 네, 그거까지는 못 봤는데 노란색이랑 주황색 중에서 항해실 위쪽에 있는 거는 봤어요. 일단 주황색 달아보고 노란색 아니면은 아니 주황색 아니면은 저분 달아. 그러니까 주황색을 달 거야, 노란색을 달 거야, 확실히 하세요. 저 발언 한번 해보게요. 오케이. 네. 아, 예. 은남님이랑 제가 동선이 좀 많이 겹쳤는데 제가 항해실을 들렸다가 통신실 쪽에서 전기 그 방어벽 거시기를 하고 나왔는데 카드 긁으러 은남님이 가셨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카드 긁으러 갔을 때 나는 은남님을 못 봤거든. 아. 그리고 그치. 전기실에 같이 갔는데 네. 은남님이 내 생각에 사보타지를 써서 문을 잠근 것 같아. 킬 쿨타임이 돈 줄 알고 킬 쿨타임이 안 돌아서 아, 저 새끼를 못 죽이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야겠구만. 저 새끼를 죽였다가는 내가 오해받기 십상이구나 하는 딱 그 제스처와 그 느낌과 그 스멜을 느꼈어. 아... 그래서 나는 일단 은남님을 달아도 될 것 같아. 왜냐면은 내가 거의 카드 긁는 데서 내가 카드를 8번인가 9번을 실패해가지고 아 근데 저는 2000 years later. 아니 오... 그래도 누가 할까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빈셀님을 다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오케이. 결국엔 노랑이야. 갈색이면 인정이지. 갈색이면 인정이지. 뭐 마녀사냥이잖아. 아니 이거 거의 마녀사냥이잖아. 마녀사냥이 아니라 은남님을 몰아가니까 은남님은 억울해하는 게 보였는데 빈셀님은 되게 안도의 한숨을 쉰 게 보였어. 아니 이거 억울합니다. 안도의 한숨으로 하 소리를 내가 들었어. 그 특히 미세한 그 저질스러운 소리를 들었어. 아 오케이. 다들 오케이. 하실 겁니다. 저 일단 죽으러 갑니다. 네, 오케이. 예, 오케이. 언제 아니면 레전드. 마이크. 아니면 진짜 레전드인데. 레전드다. 아이쿠. 자, 갑시다. 계획대로 됐어요. 자,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넘어간다. 카드 긁는 척. 카드 긁는 척.
카드 긁는 척 하고 다시 일로 돌아와서 자 다시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가 왔구만. 어 근데 이거 두 배 키르면 우리 끝나네? 그래서 은남님을 달아야 될 것 같아서 플러스. 아 그것 때문에. 자 여기서 동선 정리 한번 가겠습니다. 네. 아 예예. 예. 네, 일단은 은남님 지금 동선이 어떻게 되시나요? 시작하고 나서 양모님하고 쭉 따라다녔거든요. 그냥 양모님한테 딱 두면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갈매기님 맨 처음 시작하자마자 CCTV실인가? 그쪽 한번 갔다가 CCTV실 쪽에 있는 미션 하나 하고 전기실 갔다가 맨 왼쪽 갔다가 다시 CCTV 갔다가 사보사지 터져서 갔다가 CCTV실 가는 조중에 아 네 일단 갈매기님은 초반에는 저 좀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유튜브 구독 좀 어허 이거 간접 홍보 아닙니까 이거? 간접 홍보입니다. 이거 편집할 때 모자이크 처리. Don't worry about it. 저는 동선이 밑으로 예. 내려가서 카드 긁고 전기실 네. 고친 다음에 거기서 중간에 파란색 만나고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알겠습니다. 초록색 양모님 저요? 저 아까 산소 모시기 그거 사보타지 터져가지고 그거 고치고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녔는데 카드 긁고 네 예. 예, 맞아요 저거. 잠깐만 근데 이거 키리난 게 아니라서 너무 애매한데? 이거 공태님 동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 맞아요 공태님 저 임무 다 끝내고 한 바퀴 순찰 돌다가 아 새끼들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고서 CCTV 비전 꼬라 보다가 아무것도 할 짓이 없어서 아 왠지 은남님이 지금 아, 하는 것 같은데 싶어서 그냥 바로 눌러버렸어. 잠시만요 곰새님 1라운드 첫 번째 라운드에는 동선이 어떻게 되시죠? 첫 번째 라운드요? 네. 첫 번째 라운드 항해실에 갔다가 거기서 항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통신실에 가서 멍 때리고 있다가 담배에 불 좀 붙이고 그 다음에 관리실에 가서 카드 8번 긁다 개빡쳐가지고 아 씨발 이러고 있었고 네, 그래서 아 이러고 있다가 변기실 가서 배선 고치고 어 나가려고 그랬는데 은남님이 어 은남님이랑 나랑 갇혔어. 그래서 은나님이 킬할 것 같아서 문 앞에 붙어서 부비부비하다가 그러고 눌렀어요 리포트. 아 문이랑 키스하셨네. 문이랑 부비부비했어요. 문이랑 키스하셨네. 오케이 저는 방송 소리 위해 곰태님을 달겠습니다. 와 이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죠? 누구죠? 검은색이랑 파란색이요. 검파? 검파. 검파. 덤파? 저는 일단 방송 수위를 위해서 갈색을 달겠습니다. 저는 저의 방송 재미를 위해서 파랑을 달겠습니다. 어허 이거를? 어 그러고 보니 오늘 방장이 늦었습니다. 방장을 달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가자 파란색 가자. 그리고 결정적인 직무 하나 더 있습니다. 갈색님 무고한 시민 한 명을 죽였어요. 빈세님한테 어떻게 하실 건가요? 괜찮아요. 신임 시민 한 명을 사람은... 억울하게 보냈습니다. 아닙니다. 저 사람은 지금 어떨 거예요? 빈세님이 지금 가슴을 부여잡고서 울고 있잖아요. 저 사람 안 떨고 지금 웃고 있어요. 괜찮아요. 자, 갈매기님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 버그 걸려서 못 찍어요. 어? 어차피 14초 남았잖아. 그래서 저는 방장을 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장이 오늘 늦었어요. 방이 죽였어요. 방이 3번이 늦었어요. 아니 이걸? 우리는 더블 킬로 죽을 운명이에요. 근데 진짜 레전드다. 어떻게 아무도 나를 의심을 안 하지? 내가 그렇게 연기 잘해요? 역시 연기의 신 양모 씨. 범인은 누구입니까? 그 전기 고치는데 밑쪽 복도? 양군님은 아실 거예요. 양군님하고 항상 따라다닌 거. 맞아. 양군님이 그나마 좀 안전해 보여서 따라다녔거든요. 왜 따라와요? 죽을까봐? 초록이야? 잠깐 그러면은 초록이랑 주황은 계속 같이 있었던 거예요? 네. 아니야. 나 중간에 떨어져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다가 발견한 거야. 곰태님 동선 좀 알려주시죠. 저 관리실에 짱박해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요. 짱박해서 중간에 네. 한번 왔잖아요. 어디로 와요? 항해실로 오셨잖아. 안 갔는데? 아니 항해실 산소 쪽으로 오셨잖아요. 산소 고치고 관리실 짱박해 있었는데요. 정말입니까? 이거 네. 보신 분. 증거가 없네. CCTV 보셨다며요 양모씨. 네? 아 그냥 내려오기만 한 건가? 그냥 내려오기만 했음. 내 생각에 이거 아잉님이랑 은남님인데 은남님이 키를 안 하고 아잉님 혼자 4명을 다 죽은 거야. 아니 애초에 당신이 한 명 달았잖아. 뭐야 코난이야? 한 명 달았잖아. 나는 저 사람의 당신이 한 명 달았잖아요. 나는 저 사람의 새치의 혀에 놀아놨어.
뱀의 혀에 노란 혀. 억울하다. 냄새를 죽여야 된다고 나의 새치의 혀에 노란 났어. 곰남. 와, 애초에 애초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 저희 저는 애초에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는 저... 말을 하지 않았고 중립을 지켰는데 곰태님이 거기서 갑자기 여러분, 방향을 곰태님으로 틀어서 누군가를 죽이는 죽였습니다. 아니 한 명씩 말해 한 명씩. 자 오늘 합방할 때 방이 3분 늦게 만들어졌어요. 아니요 먼저 먼저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이 합방의 방장이 누구였습니까? 이 합방의 주최자가 누구였어요? 본인이 혼자 짱깨를 쳐먹겠다고. 어? 짱깨를 먹겠다고. 컷을 한다고 해놓고. 자 그러면은 주최자가 초대한 사람이란 사람이 지금 방송에서 욕을 하시고 부적절한 말을 하신 게 지금 몇 번째이신지 아신가요? 게다가 어? 무고한 재미까지 그냥 말빨로 달아보시다니 빈센님 제 생각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는 갈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떡하죠? 그냥 해보죠? 아무나 랜덤 뽑기? 인기 투표. 근데 애초에 이거 연습 게임인데 이렇게 말에 언성을 높이면서 해야 돼? 인기 투표. 방장을 받아라! 방장을 죽여라! 야 이 새끼들아! 야 이건 저도 여한이 없다? 아싸! 야 저도 돼? 아싸 저도 돼 저도 돼. 오. 끝이네. 아, 아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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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포스터 레전드.